그리고 여기 뒤에 추가 파트 된 부분에 영현이가 또 새로 써줬어. 요맨 마지막 부분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? 네.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. 엔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긴 했어. 그래서 한번 녹음하러 가볼까? 모르거든. 나와. 와. 만약엔 내가 영서가 나와. 감사합니다. 다 했다. 나눴잖아. 고생했어. 하루에. 오케이, 다시 한번 해보자. 오케이, 다시 한번 해보자. 소리 낼때 경직돼 있는 게 들린단 말이야. 네. 한몇번더 해봐봐. 다섯 번더 해. 한번 더. 이거든. 한번 다시 해볼게. 한번쫙 다시 해봐봐.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래? 한번 해볼게. 녹음할 때 진짜 못했거든요. 나만 혼자 녹음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. 다들 너무 고생했고, 맨 마지막에 이제 영현이가 만든 그 부분을 영석이랑 해주고, 엔딩을 무진이한테 줄까, 영석이한테 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, 맨 마지막은 팀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영석이가 가장 잘 해줬죠. 저희 드라이 진행하겠습니다. 요즘 난 어때? 네가 봤을 때 환장하겄다. 진짜 좋아. 그리고 의지 씨 파트 때 너가 도입으로서 좀잘 들어가줘야 남은 세 명이 다 편해. 네. 어깨가 무거워. 사실 노래하는 거볼때 불안함이 가끔씩 느껴지거든요.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뭔가 이번 미션을 통해서 저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기대하시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지 씨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민석 프로듀서님께서 굉장히 혹독했다고. 노래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디렉을 봐주셔가지고. 한몇 시간 하셨어요? 한 11시간. 어? 네, 그 정도. 진짜 열심히 시켰던 것 같아요.